여기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고요. 일부러 불을 안 킨 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남향이라서 채광이 좋습니다. 일단 화장실은 창문이 작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은 뭐 일반 분리형 원룸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발장 보시면 신발장도 원룸치고는 크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바닥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보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보는 거고, 건물 연식은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하고요. 정남향입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 불을 끈 상태에서 방을 보면 되게 밝죠? 불을 켜면 당연히 조금 더 밝아지네요. 이거 형광등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네. 불을 꺼도 되게 밝습니다. 정남향의 요 호수는 또 양창이네요. 아마 이쪽 창문은 앞에 건물에 막혀 있을 거고요. 요 창문은 앞에 건물에 막혀 있지만 그래도 앞에 건물이 높지가 않아서 채광이 요쪽은 서쪽입니다. 서쪽, 남쪽. 여기 남쪽인 거는 앞에 건물이 앞에 건물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릴 만한 게 없어서 채광 아주 괜찮고요. 방 크기는 좀 작지만 가격이 쌉니다. 원래 1000에 40이었어요. 1000에 40인데 제가 1000에 40이면 1000에 40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500에 40, 1000에 35까지 깎아놨습니다. 요 창문에서 저 벽까지는 3m40입니다. 3m, 정확히는 45 정도 돼요. 작지 않죠? 3m45? 근데 여기가 조금 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2m60이라서 3m 집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00에 40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었어요. 1000에 40으로도 되게 깔끔한 집 중에서도 크기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대신에 좀 빨리 이사가 좀 빠르다면 500에 40이나 1000에 35까지 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6만원 사진 찍었나? 관리비는 따로 6만원 있고 그렇게까지 가격을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채광도 좋고 가격도 좋고, 여기 이쪽 보시면 돌입니다. 채광이 좋고 가격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강추. 가격 대비해서 A++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